2015 광주 유대회 선수촌 사용료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재개발 조합 측과 광주시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양측이 대법원 상고 검토에 나서면서 대회 조직위 해산과 잉여금 배분은 또다시 연기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지용 기자입니다. 유대회 선수촌 사용료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고인 재건축 조합 측과 피고 광주시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는 임대기간 산정과 사용료 산정에 대해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조합 측에 84억 여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조합 측은 당초 선수촌 사용료로 443억 원을 요구했지만 광주시 등은 23억 원을 제시하며 맞섰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재건축 조합 측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대된 대로 나오지가 않아서 상고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부분들을 우리 여론들을 좀 반영을 해서 결정할 건데요. 광주시와 유대회 조직위원회도 당혹함 속에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금물보다 지금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조합식 상황도 봐야 되고요. 누구든 상고를 할 경우 유대회 조직위 회상과 잉여금 300억 원의 집행은 또다시 미뤄지게 됩니다. 결국 광주시의 허술한 행정으로 잉여금을 활용해 문화전당 주변에 유대회 유산을 남기는 사업은 3년째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KBC 정지용입니다.